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컴퓨터를 만지면서 키보드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키보드가 몇 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정작 많이 사용한 마우스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걸 구입해야 잘 구입했다 이런 걸 몰라가지고 마우스에 관심이 좀 덜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닉스에서 게이밍 마우스를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받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타이탄 GX 에어 유선 마우스. 그러면 바로 언박싱 해보면서 제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쪽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본품이 또 있네요. 제품이 유선 제품이고 이 선이 이런 선 알죠? 줄 꼬임 없는 선. 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타공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비닐봉투 안에는 이렇게 무게 추들이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무게로 맞춰가지고 마우스를 커스텀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타공이 없는 덮개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네요. 네, 제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위에 덮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살짝만 힘을 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추를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추는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게에 맞춰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추를 제거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타공이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반 마우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리게 되면 현재 최상급에 포함되는 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PMW3389 네, 그 센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PI, 감도 자체가 16000DPI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박싱 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추가 있어가지고 이 마우스의 무게를 여러 가지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초경량 60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추를 얹으면서 80g까지 무게 증량이 가능합니다. 가장 편안한 무게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특이한 스위치들이 또 이렇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LOD 커스텀이 가능한 그런 마우스라고 하는데 리프트 오프 디스턴스 네, 이거의 약자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센서가 표면을 인식하는 최대 거리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게임을 즐기다 보면 막 FPS 같은 거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마우스랑 휙휙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LOD 수치가 높게 되면 포인트가 막 쉽게 튀거든요. 그러면 목표물을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잡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타이탄 에어 GX 이 제품 같은 경우는 LOD 수치가 두 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원활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 네, 이런 부분들 이게 바닥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이 면적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컨트롤할 때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일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전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거는 뭐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그리고 휠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작은 버튼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DPI를 바꾸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어요. 웹브라우저로 서핑을 할 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를 마우스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움직임으로 웹서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는 뭐 나름 게이밍 마우스다 보니까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불빛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LED 같은 경우는 1680만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여기에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로 이런 LED 효과라든지 아니면 DPI 버튼 기능 그리고 매크로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한 커스텀이 가능한 그런 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 중에서 제가 혹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클릭이 항상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클릭했는데 막 연속으로 클릭되거나 저는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클릭이 된다거나 이게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이 클릭하는 게.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후아노사의 프리미엄 라인에만 들어가는 핑크 스위치라고 또 마우스에도 이런 스위치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적용해가지고 좀 더 정교하고 부드럽고 최대 1000만 회까지 클릭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있는 것 자체로 마우스를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마우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가성비 괜찮은 게이밍 마우스, 성능까지 더해지면 괜찮고 이런 마우스를 찾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리뷰한 이 타이탄 GX 에어, 이 마우스를 한번 유심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시 이 제품 생각하고 계셨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타이탄 GX 에어 유선 마우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